방송을 많이 출연하는 놈 쳐놓고 잘하는 놈 별로 없어. 미리 얘기해두는데 방송 많이 출연하는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 머리가 더워 여러분들. 왜냐? 아, 돈 따주는데 뭐하러 TV까지 출연해.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진짜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잘 안 나와. TV 출연, 방송 출연 많이 하는 애들이 여러분들 잘 알아도 돈 따주는 애들 거진 없다는 것만 알아도. 그리고 돈 따주는 애들은 응? 여러분들 머리에다도 내가 돈을 잘 따. 근데 굳이 PR 하려고 할까? 그리고 돈을 내가 잘 따는데 나가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까?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 풀까? 안 풀어. 여러분들 바꿔서 생각을 해.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을 잘하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야 주식으로. 근데 TV 나가갖고 나를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할까? 그거 신경 안 써. 머리다 둬요. 어, 유튜브 회원님들 나부터라도 광고 안 낸단 말이야. 왜? 아, 없으면 어때요? 회원 많지 않으면 어때? 먹고 사는데 지장하고 돈 버는데 회원들이고 뭐 나도 굳이 막 돈 들여가면서 PR 안 해. 아시겠죠? 내가 여러분들의 팁을 주는 거야. 방송 출연 안 하는 애들 중에서 잘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. 머리가 더워. 방송 출연하려고 목매는 애들 쳐놓고 잘하는 애들 거진 없어. 그러니까 광고나 TV 너무 보지 말어. 그리고 한국경제 아침에 8시, 7시 몇 분도 8시부터 나오는 그 앵커 아예 신경도 쓰지 말고 듣지도 말고. 어? 누구? 그 안경 쓴 놈 있지? 쳐다도 보지 마. 듣지도 마. 알았죠? 그거 내가 또 찍어줄게. 여러분들 듣지 말아야 될 놈. 응? 또 하나 많은데 유달리 보지 말아야 될 놈 찍어줄게. 두 명 보여줄게. 두 명 사고쟁이들 두 명 보여줄게. 꼭대기에서만 추천하는 놈 두 명 보여줄게. 쳐다도 보지 마. 이 새끼도 보면 안 돼. 얘도 보면 안 돼. 이놈 화면에 나오는 놈, 이놈도 보지 말아야 될 놈, 이놈 절대 쳐다보면 안 돼. 어? 절대 이놈 찍어줄게. 얘는 반반이요. 어, 얘 대머리는 반반이요. 가발은 반반이요. 반반 따따 이렇다 따따 이렇다 하는 애야. 이놈 절대 쳐다보면 안 돼요. 화면에 나오지 이래서 얘 표시한 거. 얘는 가발은 반반이요. 따따 이렇다 하는 애요. 여러분들 이 어려운 장에 다치면 안 되잖아. 이놈도 따라하면 안 돼. 어? 이놈도 반반이요. 이놈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마. 얘 아장나는 애야. 얘 아장나는 애니까 얘 쳐다보면 안 돼요. 얘는 그래도 따는 애야. 얘는 단타 위주인데 그래도 얘는 여러분들이 중장기를 보면은 급등주만 전문으로 하는데 그래도 따. 많이는 안 따도 따. 얘 살 많이 빠졌어. 고생 많이 해갖고 마음고생 단타해갖고 많이 깨져갖고. 어? 내가 알지. 얘 아장나는 애야. 하면 안 돼요. 얘 아장나는 애야. 얘 따라하면 죽어. 그 정도. 여기 멤버 중에서 얘가 조금 나네야 최고. 얘가 단타에서 많이 죽지만 중장기로 가면 따는 애야. 단타에서 많이 죽지만 그 종목이 중장기로 가면 따는 애라고. 넷 중에 얘가 그나마 나네. 얘가 배운 많어. 나도 알아. 내가 많이 얘도 씹었어 과거에. 뭐 프로그램 만들어갖고. 근데 얘가 곧잘 하는 애야. 알았죠? 얘 하면 죽어. 분명히 말씀드려. 내가 찍어준 애들 하면 다 죽어. 얘가 중장기로 들어가야 딸 애를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주식 모으는 자리에 들어가고 제가 단타도 주는 거야. 근데 그래도 모으는 자리에서 단타를 하는 게 그래도 잘하는 거라고 난 평가를 주는 거야. 걔 보는 애, 단타하는 애. 알았지? 근데 요새 장에는 모으는 자리에 하는 게 좋은 건 잘하는 거지만 무조건 죽어.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는 자리에서는 단타가 먹힌다 안 먹힌다 무조건 죽어. 지수가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모으는 자리에 들어가면 딱. 하지만 지수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모으는 자리에 들어갔다? 그러면 그냥 눌러버려요. 왜? 돈 들어왔다? 바로 눌러버려요. 세력들이. 알았죠? 머리다 도? 분명히 내가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. 세력들이 장 나쁜 데서 돈 들어와? 그냥 눌러버려. 반대 매매 때려버려. 공매도 친다고. 절대 못 따. 제가 장 좋을 때는 따는 애야. 단타도 잘 걸려. 하지만 지금 장에서는 했다간 쟤는 다 안 불린다. 쟤도 머리다 도. 하지만 그 내가 보여준 중에서 제가 그나마 최고 나는 애야. 알았죠? 여러분들 위해서 해주잖아. 대한민국에 있는 전문가는 내가 다 체크가 돼. 알았죠? 쟤네들 보러 나를 한 평가 한번 해보라 그래. 깜짝 놀랄 거야. 뭐 아침 8시에는 그 그거 안경 쓴 놈 이름은 내가 못 밝히고 하면 안 돼. TV에 많이 나오는 놈들이잖아 다. 물어봐 나한테 어떠냐고. 나는 정직하게 얘기해줘. 내가 말한 게 틀리면 내가 여러분들 자식이야. 걔네들의 실력에 대해서. 걔네들 실력을 내가 평가를 못 내리면 내가 여러분들 자식이라니까. 책임감, 의무감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. 주식쟁이는. 여러분들이 피해를 안 가게끔 최대한으로 막아줘야 될 게 내 책임이에요. 그러기 위해선 내 방송을 보든 다른 방송을 보든 여러분들이 안 다쳐야 되는 거예요.
아, 나 SBS 때도 다 깠어. 토마토 했을 때는 안 깠을 것 같아. 토마토에서도 깠어. 나 그거 까는 거 갖고 방송국에서도 제재 들어오다가 말았어. 못해. 안 해. 방송국에서도 제재 안 했어. 그게 왜 안 하냐. 좋은 사람 골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. 방송국 측에서도. 내가 TV에 나와서 마이크 잡을 때는 초토화시키려고 나왔어. 근데 쉽게 되지가 않더라. 왜? 사람들이 많이 안 보니까. 근데 보는 사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안 다쳐야 될 거 아니야. 그런 거라도 도와줘야지 여러분들. 하지만 초토화는 쉽게 안 돼.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. 여러분들 이거 내가 얘기해 주는 거 알 권리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이.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부분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해 주는 사람 없잖아. 얘 하면 안 된다. 얘는 괜찮다. 이렇게 찍어 줄 수 있는 사람 없잖아. 그런 사람 단 한 번도 못 봤잖아. 그죠? 그거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여러분들이.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알아야 될 것 같다. 1번. 몰라야 될 것 같다. 2번. 그걸 왜 얘기를 못 하는지 알아? 몰라서 못 하는 거야. 누가 잘하는지 모르는지 전문가들이 몰라서 못 해 주는 거야. 여러분들한테.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. 예를 들어서 내가 빵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알 권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. 내 얼굴에 내가 침 뱉는 거 알아. 전문가들 얘기하면은. 그지만 아닌 놈들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피해 주면 안 되지. 응? 정말 질이 나쁜 놈들 실력 정말 안 되는데 주둥아리로 뭐 밥 먹고 사는 놈들은 정말 나오면 안 되지. 내가 번전치기만 하는 애들은 내가 안 까. 하지만 여러분들 아작내는 애들은 까야지. 없어줘야지. 그런 애 없어져도 나는 뭐 나를 이길 애들은 아무도 없어. 그런 거 신경 안 써. 통장에 돈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같은 거야. 그게 달려있는 거를 아무 전문가나 가갖고서 제가 잘하는지 못하고 TV만 나와갖고 떠들어대고 거기에 현혹돼갖고 여러분들 당하는 사람 한둘이냐고. 정목을 추천하는 것만 딱 보면은 걔가 잘한다 못한다 나는 알아. 어? 꼭대기 단타 마세븐이 한참 꼭대기에서 단타 치고 뭐 자랑하고 개를 떨었잖아. 지금 하라고 그래봐. 응? 사람들 데리고 해보라고 그래봐. 그리고 꼭대기 그리고 장이 좋아도 꼭대기에서 하는 건 위험성이 굉장히 5대5야. 회원들 데리고 하지 꼭대기에서 장이 좋을 때 해도 위험성은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야. 자기 혼자 한 3천만 원 응? 깎고서 단타 하는 거는 가능해. 하지만 몇십억 깎고서 예를 들어서 회원들 데리고 움직인다 단타를 100% 깨져. 여러분들 과거에 내가 마세븐 막 욕 무지하게 해갖고 안티들 날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무 소리 없잖아. 마세븐 내가 욕해도. 왜 그러겠어? 다 죽었기 때문이야. 이런 데서 단타 치는 새끼가 어떻게 회원들한테 수익을 줘? 본인은 딸 수 있어. 3천만 원 미만 갖고는. 어? 이런 자리에서 3천만 원 미만 갖고서 단타? 가능해. 나도 할 수 있어. 하지만 회원들 데리고 있다가 그냥 아작난다는.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이런 상황 벌어져. 그럼 어떻게 할 건데? 이게 최소한 2, 3개월인데. 2개월 정도 아작나는데 단타에서 버텨? 어? 그것도 상단에서 이거 이렇게 쭉 내려올 수도 있는데? 못 버텨. 단타쟁이들은 2, 3개월 못 버틴다고.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마하세븐 따라하지 말라 그랬지. 마하세븐 따라하는 분도 손 들어봐. 다작살났지? 딴 사람 있어? 방송에서 응? 로봇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이슈 돼갖고서 한번 방송 띄우더니 회원들을 꼬시는 그런 방송을 해도 안 되냐. 그렇게 나오다 TV에 나와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. 혼자는 가능해도 사람 돈이 많은 응급에 그건 못해. 진짜 고수는 뭐야? 여러 사람을 데리고 해도 딸 수 있는 능력이 단타를 해도 딸 수 있는 사람이야. 그거는 어디서 단타를 해야 돼? 이런 자리에서 단타해야 되는 거야. 이런 자리. 이런 자리에서 단타를 해야 약간 하루 이틀에 못 따더라도 중기로 딸 수 있는 거예요. 항상 안전에 안전을 단타를 하는 거지 이 시험 목숨 걸고 단타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 손에 했다간 어떻게 된다? 장 좋을 때는 조금 다른 맛도 있을 것 같아. 결론은 근데 다 죽어. 인생 망가지고 한강 가고 싶은 사람들 그렇게 해. 그놈이 처음부터 돈 땄을 것 같아? 무지하게 죽었어.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. 어? 여기서 처음에 자기가 주식을 눈을 떠갖고 처음부터 땄다고 개소리. 계좌 그때 시작한 것부터 까라고 그래 봐. 개소리. 무지하게 죽고 난 다음에 여기서 터득을 한 거야. 혼자서. 작은 돈 갖고 하면 딴다는 거를. 처음부터 땄다고 구락하고. 쓰잘데없는데 여러분들 응? 수익 좋다는 거 뻥. 개 혼자서는 가능해도 여러분들 데리고 수익 좋을 수는 없는 거요. 그런 거 책도 읽지 말고 그런 거에 쫓아다니지 말아. 알았어? 지금 욕 돼지게 먹을 거야 아마. 한번 볼까? 어? 유튜브 들어와서? 어떤가? 나 욕 무지하게 했지 여러분들. 안티들 많이 들어왔잖아. 마하세븐 욕하니까.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잖아. 잘못된 거 그지? 잘못된. 대표가 알려준 잘못된 투자법. 얘네들도 까네. 이거 또 교수야? 참. 한심한 거. 아유. 저런 게 교수라니. 유튜브에서 이제 까고 TV에서도 얘기해야지. TV에 나가서 이제 전문가들 실력 없는 애들 다 이름 밝히겠다고 해야지.